20개월, 꽤 긴 시간이다. 2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다. 두 명의 아이들이 낳을 수 있거나 두 쌍둥이를 가졌다면 네 명의 아이도 가능하다. 102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노래하는 것을 배워 유명한 가수가 될 수도 있다. 218kg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한 달 안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될 수 있다. 그리고 19달 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재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한국 젊은 남성들의 인생엔 무엇을 해야 할 2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 무엇은 현대사회의 젊은 한국 남성들은 남한과 북한의 오랜 기간의 휴전으로 인하여 군입대는 의무적인 사항이 되었다.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지없이 20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들의 삶을 집과 친구에서 분리되고 일상생활에 단절되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보내야 하게 된다. 그 속에서 물론 두려움과 편견 또한 새롭게 자라난다. 우린 두 그룹의 젊은 남성들이 대상으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을지를 조사하였다. 처음 대상자는 내년에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 이름은 이태동입니다. 제 이름은 박태양이고 20살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이미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이다. 이름은 정현영이라고 해요. 저는 이명준이고 23살입니다. 저는 25살 박성국입니다. 자,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나이 계급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저 말고도 제 주위에 이제 군대를 늦게 가는 사람들이 좀 애법 있어요.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군대를 좀 꺼려하죠. 꺼려하는 거 아니지만 좀 이제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는데 이제 자기보다 어린 이제 친구들이 선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죠. 저보다 계급은 높은데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계급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존경해야 돼요. 군대를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보다 계급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보다 상사이면은 속으로는 네 조금 약간 좀 나쁜 행동을 하면 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군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계급 사이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좀 많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뭐 통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진정한 친구들을 이제 몇 명 남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그만큼 이제 친구들 보고 싶은데 연락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워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이요. 그것도 처음에는 막 매우 좀 갑갑하고 억압돼서 너무 힘든데 이것도 또 사람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휴가를 그 마지막 말년에 그 한 달 반 정도를 나왔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은 없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런 데 대한 걱정이 있어서 최대한 군대를 빨리 가고 새로 그나마 이제 한 학기라도 덜 배운 상태로 가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걱정이 있긴 해요. 대학교에서 배웠던 상식들을 모두 잊게 되는 것이요. 예, 물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많이 뒤처진 느낌 받는데 예,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갔었는데 거의 대부분 공부했던 것을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거의 뭐 다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기억이 다시 났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한 학기 정도? 예, 이제 학교 이제 과제를 따라 하는데 거의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렸죠. 왜냐하면 머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역량이 많이 필요한 그런 훈련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걱정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음식이 달라지고 영양적으로도 빈약하다고 들었어요. 아, 위생은 그게 검사를 주기적으로 반 이게 검열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맛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한 달 동안 계속 그 로테이션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맨날 먹었던 밥이 또 그 밥이고 그 밥이고 그 밥이다 보니까 이게 물리지. 만약에 밥 시간을 만약에 제가 무엇을 한다고 놓치면은, 예, 그냥 군대에는 PX라는 어떤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예, 배고프면 거기서 사 먹고, 왜냐면 거기가 좀 싸기 때문에 거기서 좀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 뭐 라면 같은 거. 음식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좀 제한된 구역에 있으니까 이제 상부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저는 입대 전에는 62kg였는데 이제 입대하고 나서 73kg까지 쪘죠. 많이 먹었죠. 6kg 쪘나? 쪘습니다. 훈련소 때까지는 한 8kg 정도 쪘는데, 그런데 군대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자대에 이제 배치나 받고 나서는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이 질문들에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군대는 휴양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이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있을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삶이 의미 없고 시간 낭비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억수로 힘들고 막 많이 빡세는데 지금은 뭐 네, 지금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하면서 제 체력을 키우고 점점 강해지겠죠. 2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조금 아깝긴 해요. 그런데 뭐 군대에서도 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뭐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임무가 맡은 임무가 전쟁이 나면 적지에 쳐들어가서 정보를 배우는 일인데, 그래다 보니까 훈련을 억수 빡시게 받아가지고 산 높은 거 하나는 거뜬히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군대를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라는 그런 사회도 또 하나의 공동체이고, 제가 거기 가서 그런 다른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것들을 사회와 다르게 배울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몸이 아파서 군대를 못 가지만 군대를 가는 것도 한 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원해서 가고 있어요. 군대 가서 사람 돼서 오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장병 여러분.